다음은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으로서 지방정부가 코로나 대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는 정부와 지방정부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피해 대응에 집중해야 할 행정력을 분산시키도록 만듭니다. 가짜 뉴스보다 너무한 것은 한국당의 대응입니다. 공당이 정부 비난에만 골몰해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고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높이고 국민 경제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과 함께 한국당 소속의 지방정부들조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밤낮없이 애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적극 국회를 여는데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던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최대한 얻겠다고 결국 가짜 한국당 야바이 꼼수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한국당답게 불출마 의원들을 그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마조차 도망만 치고 있는 한교안 대표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당 지지가 높은 영남에서조차 애매당할 것입니다. 꼼수와 사기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왕이 도망치면 신하들은 혼비백산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은 도망치면서 다른 이들은 나가 싸우러 하면 당연히 구중궁궐에서 수비대장을 하겠다는 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직 권력만을 위한 꼼수와 비겁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